이 한방에서는 이뜸 치료가 이 황제내격이라고 하는 한방의 아주 고서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인체 내에, 이 책에 보면 인체 내에 정기인, 이 옛날 이 한의학에서는 정기라고 썼는데, 기, 뭐이 정기, 양방으로 치면 면역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기인 면역력이 강하면 사기, 사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 나쁜 기운, 감기 바이러스 나쁜 기운이고, 어떤 암 바이러스도 나쁜 기운이고, 하여튼 병을 일으키는 모든 나쁜 놈들은 다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사기인 외부의 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얘들이 보초만 제대로 쓰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뭐, 코로나19 들어왔어도 둥지까지 틀지 못하고, 그냥 얼쩡거리다 열 조금 나는 거 싸웠으니까 열이 나겠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항체 생겨버려요. 그런데 뜸은 쑥과 같은 한약재를 이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관이 도는 길이 있죠. 피가 도는 이 길, 관이 있어요. 이걸 혈관이라고 부르고, 병원균을 잡아먹는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길도 있죠. 이게 림프관입니다. 양방에서는 이두 가지 길만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민간인 차들이 다니는 민간도로가 있고, 저쪽 철원 쪽에 가니까 군사도로입니다. 진입하지 마세요. 그런 길이 있죠. 군인들 차만 다니는 길. 우리 몸에서도 질병과 싸우는 면역 군대만 다니는 전용도로 림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고속도로에도 군인들 차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 군인들은 군인들 길도 다니고 민간인들 길도 다녀요. 마찬가지로 요 피가 돌아다니는 혈관 속에도 우리 몸의 군대, 면역체들이 다녀야 안 다녀요? 얘는 양쪽 다 다닙니다. 그리고 한방에선 또 다른 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보이지는 않아. 물질이 아니에요. 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니다 보면은 요 인터체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씩 만나는 곳. 그런 곳을 경혈자국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로 통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이 쑥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붙이면은 따뜻한 열기와 거기서 나오는 치료제가 그 경혈 입구 속으로 들어가서 일단 인터체인지만 들어갔다면 뭐 어디든지 다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뜸 치료 후에 백혈구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딱 뜨고 나면 다섯 배까지 늘어납니다, 심하면. 그러면서 이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자가 면역 계통 질병이나 알러지 계통 질병이나 아니면은 이 암세포와 같은 전쟁을 아주 파워풀하게 진행하면서 항암제 안 맞았는데도 암세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월 달에 오셨었죠? 네. 1월 달에. 그때는 뭐 여기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을 거예요, 그죠? 일주일 딱 여기서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원래 수술하자고 했었나요? 예. 네. 근데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일주일 있다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 수술하려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어떡하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설명 가능한 일들이라니까, 이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길로만 골라서 가자고 교육하는 것이 백투 에덴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임파구성 백혈구는 식균 작용이 강하여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황제내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고,
요걸 믿으면서 뜸을 떴던 것입니다. 한의사들이.